어떤 사람이다. 한마디로 표현한다면. 농구에 미친 바보. 네? 농구에 미친 바보야. 뭐랄까, 스트레스 풀 때 저도 모르게 농구하고 있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농구부를 빼면 제가 등촌구에 정말 재밌는 게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, 저는. 밥 먹는 거하고 잠자는 것보다 농구가 더 좋습니다. 근데 너네 씨 인터뷰 한다고 했을 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, 그때보다. 어? 황태선. 네? 저희는 뭐 어? 이미 알고 있었어. 뭐 어떻게 알아? 제가 수첩을 봤잖아, 수첩. 어? 작가의 수첩. 작가의 수첩? 네. 그래, 어떻게 됐지? 그 수첩 같은 거에 계속 쓰시는데 그거 보고 딱 알고 있었죠. 제가 보기에는 단어 학교는 한 페이지씩 쓰신 것 같은데 한 장을 넘기더라고요, 저희가. 수첩이 넘어갔다, 한 장이. 한 장이. 한 페이지가 아니고 한 장이. 딱, 아, 이건 각이다, 이랬죠. 알고 있었어? 스케일이 되더라고요. 아, 스케일이 됐어? 네. 그래? 어... 수영이는? 무슨 생각이? 아무 생각 없어? 네. 어? 앞으로 잘해야지, 그지? 예. 어.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까? 네. 자, 하나 둘 셋. 등산! 등산! 화이팅! 올해가 제가 마지막 해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게 선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뭐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1년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습니다. KBS